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혹시 시흥시라고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 사업할 때 이제 거의 처음으로 한 몇 년 전에 시흥시라는 지역을 알게 됐는데 생각보다 서울과 굉장히 가까운 데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월곶을 거점 공간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빌드라는 회사의 대표 우영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막 도시재생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저희는 뭐 오늘 발표 자료에도 보실 수 있겠지만 도시재생이라는 단어를 아예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뭐 지역재생이나 도시재생보다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의 이제 좀 우리 사업 모델을 구현하기에 괜찮은 지역을 저희가 찾다 보니까 이 지역을 찾아서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제가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사실 뭐 대학을 졸업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일을 하고 이제 두 번째 직장이기는 하지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노동, 일하는 게 되게 소중한데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들을 받고 있는가 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때 좀 가장 부족한 부분이 이제 상업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산 가치 이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소유주와 운영자가 따로 있는데 운영을 해서 자산 가치가 상승되는 거에 대한 상승분에 대한 이익을 소유주가 전부 다 가져가고 운영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비용이 전가되는 그런 구조를 좀 바꿔보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좀 느낀 거는 이 업이라는 것, 내가 하는 일과 내가 이제 삶에서 누리고 싶은 그런 여가 문화, 그 다음에 사람들 간의 이 관계,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 단절이 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하는 장소,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 중에 취사 선택을 해야 하는 삶들을 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공존하게 만들 수 없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의 지역에서 우리가 지역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같이 이제 우리가 즐기고 싶은 여가 문화들을 직접 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취지에서 이제 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이 업 여가 관계에서 좀 한 가지 좀 더 들어가서 그럼 타겟이 누구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게 제일 안 되는 그 층이 어떨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이제 육아를 하는 여성인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이 이제 육아 가사에 대한 좀 책임이 이제 많이 전가가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업과 여가 관계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뭐 100% 해결은 못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들을 우리가 공간 기반의 사업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취지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곶이라는 지역은 뭐 짧게 설명만 드릴게요. 이게 이제 96년도에 개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IMF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96년도에 매립지였는데 이렇게 이제 섬을 거의 매립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저희가 있는 곳이 이쪽입니다. 근데 여기가 원래는 리조트 부지로 개발 계획이 있었는데 IMF 때 이제 시가 돈이 없어서 땅을 이제 막 쪼개서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상업시설과 아파트들이 들어오게 되고 아파트 가운데도 대규모 상가 개발을 원래 목표하고 있었는데 안 팔리다 보니까 땅을 쪼개서 모텔을 하나씩 인허가를 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사이에 모텔이 한 40개 정도 몰려있는 그런 지역이고 폭우,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서 여기는 다 횟집 상권 인데 지금은 폭우 기능도 지금 못하고 있고 많은 상가들이 문을 닫은 놀이공원도 부도가 나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저희가 들어가서 했는데 뭐 지역을 진짜 살리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사실은 기회를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상가의 공실률이 높다라는 거는 저희한테 이점은 반대로 월세가 많이 싸겠죠. 그러니까 월세가 많이 저렴하고 저희가 공간 기반 개발을 할 때 부동산은 사실은 이 천운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데 옆에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이 사람이 안 나가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휴 공간이 많으면 저희가 이제 사업들을 확장해 나갔을 때 이제 공간을 채워 나갈 수 있는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기에 좀 더 용이한 부분도 있고
여기가 시흥시 월곶이라는 지역이 바로 인천과 맞닿아 있는 반경 5km 내 인구가 한 30만 명 가까이 되고 10km 하면은 송도까지 걸쳐져서 인구가 한 1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근 지역의 정주 인구, 배후 인구 자체가 워낙 인구 밀도가 아파트 세대들이다 보니까 높아서 그러한 것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이 지역이 애당초에 개발은 잘못됐지만 우리가 다시 이제 상업적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뭔가 이제 사업들을 해 나가면은 이 지역이 좀 다르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회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빈 공간들을 하나씩 찾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실률을 다 조사해 보니까 저희가 있는 이 해안가 쪽은 공실률이 한 35% 정도 돼요. 세 개 중에 하나가 비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실들을 다 조사해서 일단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초기 이제 리서치 단계였어요. 우리가 나중에 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이제 좀 확보, 이제 데이터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인구가 이제 월곶이라는 곳이 되게 신기한 게 이제 보통은 개발을 하면 관광지면 관광지, 주거지면 주거지 이렇게 개발하는데 주거지랑 관광지 기능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광지처럼 개발돼 있지만 주거 인구가 꽤 높아요. 인구가 한 16,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이제 48% 가량이 이제 12세 이하 초등학교 육아 가구가 이제 48%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정주 의지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죠. 왜냐면 이 지역 자체가 지리적인 위치는 괜찮아요. 근데 상권 자체가 이제 조금 잘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바로 옆 동네랑 집가가 한 1.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랑 이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뭐 저학년 중학년까지는 키우다가 이제 중학교 되면 이제 이탈이 이제 급속도로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정주 의지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가 월곶이라는 지역 밖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반대로 이제 그러면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게 16,000명 중에 절반이면 한 8,000명. 8,000명이 절반이면 한 4,000명. 그럼 4,000명이 한 달에 5만 원씩만 더 이 지역 안에서 쓰게 만들면 실제로 내수 경제 파이만 보더라도 2억 원이 증가하게 되는 한 달에.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시장성이 있는 지역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공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현재 공간을 3개 만들고 있고요. 업종은 다 다릅니다. 하나는 이제 레스토랑 제철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이제 레스토랑이고요. 두 번째는 서점과 꽃집이 같이 있는 카페입니다. 북플라워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아이들 주도로 이제 놀이를 만들어 나가는 아이들을 위한 실내 놀이터이고요. 매출은 이제 세 개 합쳐서 한 달에 6,500에서 한 7,000만 원 정도 지금 나고 있습니다. 제가 매출을 굳이 얘기한 이유는 뭔가 좀 신뢰도를 높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제가 처음으로 넣었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에. 그래서 이때까지는 공개를 안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들께 최초로 저희 매출을 공개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레스토랑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인근 해안에는 상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있는 장소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공원 녹지 혹은 아파트로 개발이 되어 있는데 저희 쪽만 이제 해안가가 이제 상업시설들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뷰가 끝내줍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뭐 낙조도 즐기고 저녁에 이제 야경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저희는 이제 지역 인근에서 나는 제철 식자재를 활용한 음식들 지금 만들고 있고 메인 디시는 이제 스페니쉬 타파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간 예쁘죠? 네, 이런 공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원래 조개구이집이었어요.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원래 이게 뭘까요? 예, 그래서 이름이 풍차 조개구이였습니다. 그래서 뭐 풍차는 저희가 그냥 살리고 이제 북플라워 카페로 이제 바꿔서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레스토랑은 좀 심여유가 이제 키워드였다면 이제 북플라워 카페의 경우에는 나를 위한 작은 사치. 엄마들이 보통 그런 얘기 많이 이건 나한테 사치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반대로 당신들은 조금씩 사치를 부리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좀 주려고 하는 곳이고 뭐 플라워 클래스들도 다양하게 열리고 있고 뭐 독서 모임들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들을 위한 실내 놀이터. 여기는 장난감이 없어요. 아이들하고 놀이 공간에서 보통은 요즘 키즈 카페가 이제 다양한 이유로 많이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키즈 카페가 보통 아이랑 시설물이랑 놀게끔 돼 있어. 안전에 대한 거라든지 관리가 훨씬 더 수월하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놀 수 있는 장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그래서 저희는 아예 놀잇감이 없고 대신 뭐 수수깡이든 천이든 다양한 놀이 소재만 살려놓고 아이들끼리 놀이를 만들 수 있게 하고 플레이 리더라는 선생님이 이제 같이 붙어서 이제 놀이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내 놀이터 공간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이 좀 잡다하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건 없어도 많아서 좀 설명이 조금 하는 일들 설명하는데 좀 시간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현재 매장을 3개 하고 있고 이제 하나 곧 더 오픈할 예정이기는 한데 매장들이 저희 사업의 중심이긴 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 이제 공간 기반 창업들을 저희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지역을 선정을 한 게 아니라 지역 안에서 좀 저희만의 방식으로 좀 지역 안에서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좀 인프라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하드웨어, 그 물리적 물적 인프라라고 봤을 때 이제 하드웨어 껍데기죠. 부동산은 어떻게 바꿔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기존에 아까 전에 말씀했듯이 이제 외부의 소유주가 이제 자산가치 상승분을 가져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운영자와 지역의 소비자들이 같이 출자를 해서 영업이익에 대한 매출 쉐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지역형 리츠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이라고 부동자산 무거운 자산을 증권의 형태로 바꿔서 이제 사람들이 개개인이 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를 하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직접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도는 아파트 밀집 지역과 농지가 거창하게 말하면 도농 복합도시라고 막 얘기를 하죠. 네. 도농 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이게 농지에서 생산되는 거를 바로 집으로 배송을 시킬 수 있는 어느 정도 인구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와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거를 시흥 인천 지역에 지금 직접 배송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람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생산자와 소비자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생산자들을 저희 같은 팀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월곳에서 사업할 수 있는 팀들을 계속 육성해 나가는 일들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지역이 좀 도시라는 것 자체가 워낙 유기체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 간의 이제 시너지도 좀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 저희가 정말 잡다한 일들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보통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제 서비스나 사업에서 스케일업 방식으로 이제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업종에 있지만 이제 공통된 특징은 하나의 지역과 하나의 타겟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객단가를 계속 높이는 방식의 이제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예전에는 밥만 먹었다면 밥 먹고 커피를 사 먹게 되고 밥 먹고 커피 사 먹다가 아이들도 맡겨서 놀이도 하고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중에 5만 원을 우리 회사에 쓰던 거를 한 달에 30만 원까지도 쓰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 그래서 하나씩 조금씩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역형 리츠라는 게 원래는 이제 저희가 뭐 시민자산화, 지역자산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너무 막 공공적인 느낌이 나서 이제 이 지역형 리츠라고 하는데 간단합니다. 이게 기존의 리츠는 이제 대규모 한 100억 이상 보통은 1000억 단위 가까이 되죠. 1000억 단위의 부동자산을 증권의 형태로 유동자산으로 만들어서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 기반으로 이제 스케일이 이제 10억 단위 훨씬 더 스케일이 다운된 방식인 거죠. 스케일 다운을 시켜서 지역 기반의 리츠를 만들자라는 거고 이게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여기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좋은 투자는 일단 첫 번째 내 눈으로 직접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곳. 두 번째는 나의 노력으로 수익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이제 중앙은행이라든지 기존의 투자 방식들은 나의 노력으로 수익률이 오르거나 내가 정확히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는 곳에 투자를 많이 하죠. 근데 지역의 공간에 내가 투자를 한다라는 건 내 삶의 주체성을 띠고 뭔가를 변화를 주면서 투자에 대한 이익들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지역형 리츠라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팜닷은 기존에 이제 뭐 마켓컬리라든지 최근에 이제 신선식품 배송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유통 구조는 대부분이 이제 대형 물류 기지 중심에 이제 중앙 물류 중심이죠. 커다란 물류 창고가 있어서 트레일러들이 왔다가 이제 전국 각지로 이제 배송이 되는 시스템인데, 지역 기반의 물류를 하게 되면은 일단 제일 좋은 점은 이제 생산과 소비를 바로 연결을 시켜서 이제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포장재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포장지를 최소화하고 이제 거리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실제로 유통 비용 절감으로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환경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효과는 있겠죠. 그런 게 있고, 이게 소비자들에게도 단순히 이제 생산품들을 소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인근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체험형으로 바뀌어져서 이제 농가에는 고부가 가치 상품을 이제 만들어 줄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는 좀 더 이제 내가 먹는 먹거리에 대한 신뢰성을 훨씬 더 높여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지역 기반 유통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혹시라도 시흥이나 인천에 사시는 분 계시나요? 네. 빼고는 이용을 못 합니다. 네. 네, 타 지역으로는 절대 배송을 안 하고요. 그 지역으로만 차로 30분 이내 거리에만 저희가 직접 다 이제 냉장 탑차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공간을 준비하고 있는 거 하나가 이제 익스피리언샵입니다. 공유주방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공유주방 기능이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상품 판매 진열 매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프라인 샵으로 이제 만들어서 단순히 이제 상품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요리도 해 먹을 수 있고, 그다음 저희가 뭐 이제 파티셰라든지 셰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클래스까지 해서, 그래서 구매 후에 이제 만들어 먹고 배울 수도 있는 것까지 될 수 있는, 좀 이 상품에 대한 경험들을 높일 수 있는 그 익스피리언샵의 형태로 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사업의 사실은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모든 사업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충성 고객 풀을 얼마나 잘 확보하고 있느냐. 오프라인에서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지역에 있는 아이 엄마들한테 지금 일주일에 이제 하루씩 커피를 공짜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 공간에 조건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A이야기 하기 없기. 보통 우리가 누구 엄마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람 이름 불러주기.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그래도 우리가 사는 지역에 조금 관심 가지기. 이 두 가지 원칙만 지키면 당신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뭘 하든 우린 지원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칙. 근데 단순히 이게 뭐 수혜자의 관점에서 저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제일 확실한 투자라고도 생각을 하고, 이제 지역에 그런 커뮤니티 모임들을 계속 만들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이 충성 고객 풀들을 이제 확보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는 투자자로서의 역할도 저희한테 하기 때문에 뭐 클라우드 펀딩의 형태든 아까 앞서 말한 이 지역형 리츠를 할 때 이제 투자자로서의 역할까지도 해주리라 기대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이게 중요한 이유는 보통은 소비자랑 이제 생산자 간에 1대1 교환 관계입니다. 물건이 괜찮으면 사고 마음에 안 들었다 다시 안 사. 근데 이게 다층적 관계를 형성하다 보면 상호간의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상품이 항상 좋을 수만 없으면, 상품이 안 좋았을 때 이게 신뢰관계가 끊기는 게 아니라 피드백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호 보완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고객과 소비자 간의,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다층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그래서 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창업 교육 같은 것도 이제 하고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여러 곳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네. 저희의 노하우를 잔뜩 살려서 네, 딴 지역에서도 하고 있다 정도. 네. 뭐 이건 뭐 크게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성 비율이 훨씬 더 높기는 합니다. 뭐 그 의도하고 그렇게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아이 엄마들을 채용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경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다들. 근데 기대하는 임금 수준이나 이런 건 상대적으로 낮아요. 왜냐면 직주 근접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직장과 내 주거지가 가까워서 저희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뭐 학예회다 하면 점심시간에 할애해서 뛰어서 5분이면 초등학교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학예도 볼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내 주거지 근처에 직장이 있어서 가질 수 있는 베네핏들을 같이 하면서 이제 해나가고 있고 네 젊은 사람들로 구성돼 있지만 그래도 나름 업력들은 다들 꽤 있다 정도.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주제도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건데 제가 믿는 건 일단은 스몰 비즈니스 빌드 스트롱 커뮤니티에서 여기서 빌드라는 이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업 단위이지만 이게 한 지역에서 하나의 타겟으로 됐을 때 이게 굉장히 강한 커뮤니티를 만들면서도 사업의 스케일도 확장해 나가기에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